일찍부터 우리 태국 연구 우리 언론 이제 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에가 그 홍준표 시장이 그 말씀하신 2만 7천 명도 포함된다. 그러냐. 분열의 씨앗이 안 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그건 우리 국회의원의 몫이고 또 대구시장의 몫이기도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저는 홍준표 시장과도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것은 제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2월 14일 날 우리 조영 대표가 원내대표 연설을 마치고 그때 대구 국회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물론 추경호 장관은 못 왔죠. 나머지 한 분도 못 왔지만 다 위임돼가지고 다 전화를 다 통했고 그날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거는 홍준표 안 되더라도 다른 대안 없다 그러면은 파는 데 동의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의 우리 12명 국회의원의 뜻이 담겼고 우리 국회의원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명서를 올렸고 의견을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견 다른 분이 다 읽었지만은 이견 다른 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한 6분 정도는 구체적으로 동의한다고 다 말씀하셨고 안 해도 개인적으로 제가 또 대안 나눈 분 예를 들어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제가 말할 때 제 뜻 그대로 한다라고 분명히 말했고 동의 다 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뜻이 같습니다. 국회의원의 뜻이 같다 그러면은 앞으로 뭐 크게 시의원 구의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럴 그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에 관련돼서 예산과 관련된 건설교통위원장 예산계산위원장 다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추경의 편성만 온다 그러면은 그런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다 했습니다. 의견 교환은 내가 이거 결심하고 나서 여론조사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요거 하기 전에 4일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분도 제일 좋은 방법은 달서구청에서 내가 추경을 편성해달라고 그랬거든요. 추경 편성해야 아시다시피 시에서 편성해서 의회에 올려야 통과되고 말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근거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서구청에서 하는 게 제일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달서구청에서 말할 입장은 아니고 내가 나는 그래도 명식이 지역구의 대구 전체 우리 당의 책임자 아닙니까? 대구시장 위원장이고 또 지역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걸 분명히 명분을 만들겠다 그렇게 명확히 얘기했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아 그럼요. 그렇게 쉰다 그러면은 하시겠다 그랬죠.